뭐? 2차 예방접종 가자. 겁내지 말고 갑시다. 오지 마, 나와가. 이제 10분만 가면 다 돼. 알겠지? 깡충이 있어가지고 빠꾸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마당에 키워놔들은 뭐. 어떻게 주사 맞을 거야? 온다, 주사 온다. 어떡해. 털이 졌어요. 너 긴장했구나. 야, 1차 때잘 맞았잖아. 강아지 있다, 강아지 행보가. 고양이 누가 수술했습니까? 엉성한 수술. 언제요? 어머, 여기 있네. 누가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이제 수술했으니까 마취 깨면 봐야지. 이리 와. 어이구, 어이구. 많이 컸죠? 얌전하게 나오네. 순, 몸무게부터 한번 재보자잉. 순합니다. 다음 손이 어떻게 타네. 따뜻한다. 잘 맞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오, 진짜 주사 잘 맞는다. 소리도 안 내네. 오, 움직이면 안 돼,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주사기가 이게 안 보이기 적잖아요. 이거 물 들어가는 게 주사기 들어갈 땐 아들 몰라. 아, 그럼 언제 아픈 겁니까, 아들은? 아픈 거보다 이게 물이 들어가니까 자기 몸에 이상한 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알아. 잘 주사기 맞는다. 들어갈 때는 잘 몰라. 완전히 그 감각기체에 통증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주사를 하다 보면 여기가 지금까지 그 하잖아요. 이게 통증이 있는데 딱 주사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안 보내죠. 아, 얘는 다 착한데 아침에 좀 일어나면 흥분해가지고서 물라고 하거든요. 그게 물라고 물러온 게 아니고 놀라? 반가워서 그러지. 아, 반가워서요. 아이고, 물라고 그러면 하면서 난리 나는데. 아, 그렇진 않고 그냥 놀아달라고. 예, 놀아달라고. 이런 놀아달라 하면서 그 반가워서 하는 소리잖아요. 너무 잘했어. 응? 아, 예쁘다. 가자, 집에. 행복아, 고생했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줄게. 너 몸무게 1.5kg래. 와, 쑥쑥 자란다, 우리 행복이. 엄마보다 주사도 잘 맞고 잘하네. 늦네.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집에. 가서 냉내 하자. 맛있는 거 줄게. 알겠지? 아이, 예뻐.